A spiegare le cose a un criceto ti ritrovi a correre con lui nella ruota. 햄스터에게 설명을 하다 보면 햄스터와 함께 쳇바퀴를 돌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. A spiegare le cose a un criceto ti ritrovi a correre con lui nella ruota. A spiegare le cose a un criceto ti ritrovi a correre con lui nella ruota. A spiegare le cose a un criceto ti ritrovi a correre con lui nella ruota. 오늘의 한마디입니다. 무슨 뜻인가 하니까요. 어떤 것들을 햄스터에게 설명하려면 한다고 하다 보면 너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다. 아, 고래를, 너 자신이 달리고 있는 것을, 곤루이, 햄스터와 함께, 넬라, 로타, 로타, 바퀴, 넬라, 안에서, 그러니까 햄스터, 쳇바퀴 안에서 돌게 되는 너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. 똑같은 수준이 된다. 뭐 그런 말인 것 같네요. 짧은 말인데 문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아, 스피에가레. 스피에가레 하면 이 동사 원형입니다. 여기서 아는 영어로 치면 to 부정사 같은 그런 이제 용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. 뭐 설명하기 위해서 spiegare 하면 뭐 설명하다 이 말입니다. 이 동사 이게 동사 원형이 그대로 써 있습니다. 그래서 아 spiegare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le cose 하면 뭐 어떤 물건들 사물들 뭐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어떤 것들, 어떤 것들, 뭐 이렇게 말한 데 있습니다. 단수는 라꼬자, 꼬자. 그러면 여성 단수 명사고 레꼬지 하면 여성 복수 명사입니다. 아로 끝나는 여성 단수 명사가 에로 끝나면서 바뀌면서 여성 복수 명사가 됩니다. 라꼬자, 라 이거는 여성 단수 정관사고 레꼬제, 레 이거는 여성 복수 정관사입니다. 아 그리체토 뭐 햄스터 이거는 보니까 오로 끝났어요. 그리고는 남성 단수 부정관사예요. 그러니까 햄스터가 남성 단수 명사란 걸알수 있죠. 그래서 스피에가레 아 누군가에게 설명하다 뭐 이렇게 되겠네. 스피에가레 아 누구 뭐에게 설명 하려고 하면 이 말입니다. 디 리트로비 하면 이거는 제기 동사 형태인데 디이 부분이 리트로비 하면 리트로바레 하면 발견하다 트로바레 하면 뭔가를 찾다 이 말이거든요. 그래서 리트로바레 뭔가 되찾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 발견하게 된다는 거. 그래서 이게 동사 원형인데 이게 제기 대명사 제기 동사 같으면 리트로바르시 이런 형태가 됩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이 제기 대명사 제기 대명사가 위치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인칭 각 인칭별로 이제 변화를 해줘야 된다. 이거는 3인칭으로 표시됐습니다. 여기서 이제 이게 리트로비라면 직설법 현재 2인칭 단수 뚜입니다. 뚜뚜그뚜 리트로비 이런데 뚜띠 리트로비 그러니까 이게 C 제기 대명사 이 부분이 2인칭 단수가 오면서 do에 대한 2인칭 단수 제기 대명사는 D가 됩니다. 그래서 D를 드롭이 그러니까 너 자신 이제 스스로 너를 이제 너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. 뭔가 하니까 아 고르래 달리고 달리다. 이 드롭이 아 해서 어떤 상태로 이제
발견된다. 이 말인 것 같네요. 이 트로비 아. 그 다음에 꼬르르. 이거는 동사 원형에 해당이 되는데 예, 끝에 에까지 써줘야 완전한 동사 형태입니다. 근데 시적 표현이나 이런 데서는 끝에 에 의미를 이제 탈락시키고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달리다 이 말입니다. 꼬르르. 꼬르르 하면 달리다. 근데 여기서는 동사 원형을 썼죠. 근데 어쨌든 여기서 리트로바르 디 리트로비 아 고레레. 그래서 여기서 변화를 다 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 뒤에는 그냥 동사 원형을 써줬습니다. 꼰 하면 뭐와 함께. 그래서 루이. 루이는 누군가 했던 그 여기서는 보통 루이 하면 그 남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햄스터. 햄스터를 봤습니다. 햄스터가 남성 단수 명사다 보니까 이게 루이 이렇게 남성 단수 대명사로 써졌습니다. 그러니까 그 햄스터와 내가 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. 어디에서? 넬라 로타. 로타 하면 바퀴. 보통 차바퀴 이런 것도 되는데 여기서는 쳇바퀴도 로타라고 썼네요. 다람쥐 쳇바퀴 뭐 이럴 때 쓰는 그 로타 얘기했었어요. 로타는 바퀴입니다. 일반적으로 바퀴. 바퀴인데 이게 여성 단수 명사입니다. 그래서 넬라 하면 인 라 로타 이 뜻인데 하면 인 하면 뭐 어디 안에서 뭐 어디 안에 뭐 속에 이런 뜻입니다. 그러니까 바퀴 쳇바퀴 속에서 햄스터와 달리고 있는 너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. 그래서 in, la, rota가 합해지면 nella 이렇게 되면서 elle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. 이거는 전치사와 정관사가 합해진 형태인데 이렇게 씁니다. in, 따로 쓰면 in, la, rota 이래야 되는데 같이 합하면 이렇게 추격하면 이런 형태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.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. 이 날씨 이렇게 쓰니까요. 예,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. 자오! A spiegare le cose a un criceto ti ritrovi a correr con lui nella ruota.